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박연희입니다. 오늘 낙낙 처음에 우리의 소리가 듣고 싶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박연희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막 연희연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희하다라고 하는 독립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자로서 이제 국악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연희별곡과 별별노래라고 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을 제작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희별곡이라는 밴드는 가야금, 기타, 베이스, 드럼이 함께하는 좀 더 팝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의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별별노래 프로젝트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노래들, 우리나라의 소리들을 좀 저의 스타일대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별별노래라는 국악 성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별곡이라는 뜻은 결국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별곡을 연희의 노래라는 뜻으로 붙여봤고, 별곡을 우리말로 표현을 풀어서 표현한 게 별별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박연희 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강원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게 강원도의 매력에 빠져서 강원도를 오가면서 강원도를 소재로 하는 음악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작품도 만든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공연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국악을 나누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국악의 이야기도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국악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낙낙처음의 주제는 우리의 소리가 듣고 싶다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방송이나 방송에서도 이제 국악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국악이 약간 어떻게 보면 힙한 시대가 돼서 너무 반가운 입장인데, 그럴수록 그렇지만 저희가 음악들, 물론 저도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국악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음악들이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현재까지 왔는지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희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너무 반가운 시간입니다. 저희 한번 국악의 역사, 한국의 역사부터 같이 훑어서 올라오도록 해볼게요. 먼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가야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야금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삼국시대 중에서도 가야. 그러니까 물론 삼국시대에 왜 가야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저기 조그맣지만 정말 작은 부족국가지만 엄청난 문화의 힘을 갖고서 융성했던 나라예요. 가야국의 음악,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가야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가야금은 가야의 대가야의 가시랑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현악기를 본떠서 좀 한국화 시켰던,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이제 코리 K, 요즘으로는 K 뮤직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한국화를 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가시랑은 그 부족들을 12가야를 다 묶기 위해서 그 음악을 활용을 했고, 그 음악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가야에서 연주를, 음악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우륵이라고 하는 악사를 왕이 직접 초청을 해서 중국의 악기를 한국의 나무,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자연의 재료들을 모아서 가야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륵에게 각 12개의 부족이 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고 다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음악으로 이들을 통합시켜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우륵에게 12곡을 작곡하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뭐 상가라도 하가라도 이런 등등의 지역명을 제목으로 붙인 곡들이 있어요. 근데 가야가 결국에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륵이 신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가야금을 들고. 근데 그 우륵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신라 남의 나라 가서 좀 이렇게 많이 홀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진흥왕이 소문을 듣고 가야에서 사실은 정말 대단한 연주가가 이 우리나라에 지금 망명을 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륵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륵이 한번 너희의 음악을 들려줘봐라 했더니 우륵이 이전에 만들었던 12개의 가야의 음악을 신라화 시켜가지고 다섯 곡을 골라서 편곡을 시켰고 편곡을 했고 그 곡들 중에서 한 곡을 진흥왕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을 해서 가져갑니다. 진흥왕이 빠져들었겠죠. 그래서 진흥왕이 이렇게 아정한 음악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악기이자 음악이다 하면서 우륵을 정말 나라의 악성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줬고요. 우륵에게 마을을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통해서 우리 신라를 위한 음악을 부흥시켜 달라. 그리고 우륵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야금, 그냥 노래, 춤 등을 가르치면서 우리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막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들을 음악 문화로 이렇게 대동단결 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3대 악성 중에 우륵이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그 우륵의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륵의 음악은 전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야금 연주자이자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작곡가 아티스트이신 황병기 선생님이 1968년에 가야의 음악 그러니까 우륵을 오마주하는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게 바로 가라도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륵의 음악 대신에 황병기의 가라도로 대신 우리 그 삼국시대의 가야금의 정경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실게요. 네, 황병기 가라도 1장.
어떻게 상상 좀 해보셨나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고령,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지역들을 이렇게 뭐 쉽게 가지는 못하는데 한번 그 고령의 공연을 갔는데, 오, 이 왕가의 그 뭔가 수도, 왕실의 수도였던 지역들은 정말 그 특별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령의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뭔가 산이 이렇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뭔가 용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뭔가 나의 음악이 내가 하고 있는 음악들이 나왔다는 걸좀 약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령에도 한번 놀러 가보시면서 저희 이런 황병기 일집 정말 명반이거든요. 황병기 선생님의 음반이랑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야금을 살펴봤으면 이제 삼국시대 그 한국 악기의 양대 산맥이죠. 한강 이남에는 좀 가야금의 형태의 현악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강의 이북 지역에는 거문고의 형태들의 악기가 전승이 돼서 연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국시대 때 중국의 남북조 에서 각각 이렇게 다른 뭐 북조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고구려로 뭔가 문화들이 전승이 됐을 거고 남쪽에서는 배를 타고 뭐 백제, 신라 쪽으로 이렇게 문화가 전승이 되면서 조금 문화 다른 형태의 악기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거문고는 이제 중국에서 또 칠현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렇게 고구려의 왕에게 이제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악기를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생긴 것도 어렵고 복잡하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지 그리고 뜯어봤는데 저희가 성음이라고 해요. 성음. 저희 악기의 소리. 그다음에 그 연주하는 소리들을 성음이라고 하는데 성음이 너무 중국 색깔이 나서 그 왕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 악기를 정말 우리가 듣기 쉽게, 우리가 연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명이 도전을 했겠죠. 그렇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생각이 난 게, 지금으로 치면 한 국무총리급의 고위 관리였던 왕산악 이 선생이 있었는데 그 왕산악 선생이 정말 음악에 좀 이렇게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왕이 왕산악을 불렀어요. 그래서 왕산악에게 이 악기를 한번 자네가 연주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네, 왕산악이 또 천재였나 봐요. 왜 숨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죠? 왕산악이 그 거문고, 그 칠현금을 우리나라의 명주실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괴를 놓고서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개량을 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거문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왕산악이 처음으로 이제 거문고를 딱 세팅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하기 시작하니까 검은하기. 학들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근데 원래 학은 하얗잖아요.
근데 그 학이 1000년을 살면 검은 학이 된대요. 네, 그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출 정도로 이 악기와 이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정말 영험하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뭐 옛날에 설화들은 항상 다 그렇듯이 신비하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희 삼국유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또 다른 말로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춘 악기다 해서 현학금. 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 현악금이라고 했잖아요. 가야금도 가야의 금이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울림통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를 뜻해요. 그래서 그냥 한자어로 쓰면 금. 그다음에 이거를 순우리말로 풀면 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본으로 건너가면 고또 이런 식의 저희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고는 검은 나라의 고라고 하고요. 가야금은 가야의 고, 가야의 금이라고 해요. 아마 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가야금을 가야고라고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나 금은 똑같은 형태의 악기라는 거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은 고는 아까 검은 나라의 현악기라는 뜻이고요. 결국 즉 검은 나라라는 뜻은 우리나라 북방의 나라 고구려. 그러니까 검은 저희가 원래 오방색 하면 북쪽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북방의 고구려의 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은 고의 특징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산하게 음악을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서 대신에 검은 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곡 출강이라고 하는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강은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만든 음악이에요. 이게 94년도에 그 저희 이세환 명인, 검은고 명인을 통해서 이제 한국, 대한, 남한으로 이게 전승이 된 음악인데, 흥남제련소라고 하는 철강 공장이 있는데, 그 김용실 작곡가가 그 철강 노동자들이 그 철을 두드리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검은고의 역동적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출강은 한국으로 남한으로 전해지면서 뭐 너무 많은 검은고 연주자들이 사랑을 하는 정말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현재는 또뭐 가야금도 그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뭔가 빠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검은고 연주자 윤은자 씨의 음반으로 이 출강 1악장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술대 나무 막대기로 검은 고를 내려친 저희가 대점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현악기의 울림 대단히 섹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검은 곶 소리 너무 멋있으시죠? 네. 그래서 가야금과 검은 곶 들어보셨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나 싶지만 저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악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악기는 아니고요. 바로 대금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대금은 대금 가야금은 조금 형태가 많아요. 그 동아시아 쪽에는 가야금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악기들이 뭐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몽골까지 이렇게 있는데 검은 고도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의 검은 고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악기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이 대금도 누가 보면은 그냥 여는 횡적이라고 하죠. 가로로 부는 관악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대금에는 또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 소리예요. 대금은 이렇게 취구 옆에 청봉이 있어요. 그 청이라고 하는 거는 갈대의 속을 청이라고 하는데 그 청, 속청을 떼서 말린 다음에 얇게 펴서 그것을 저희 청공에다 붙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금을 취구로 소리를 불어넣으면은 그 청이 울려서 바람에 따라서 울려, 그러니까 저희 호흡에 따라서 울리게 되면서 그 대금만의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금이 삼국시대 악기냐라고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만개의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아까는 진흥왕이 가야금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면은 그 진흥왕을 넘어서서 이제 문무왕을 지나 신문왕의 시대입니다. 신문왕이 문무왕이 이제 통일신라를 가장 잘 번영을 시켰던 왕이잖아요. 근데 문무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어서도 동해의 용왕이 돼서 이 우리 신라를, 우리 마을을 계속 지킬 테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속 더, 나 사람들을 더 위해서 그 정세를 펼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통일이 된 후에 100년 이상이 흘러가다 보니 또 슬금슬금 이제 민심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외구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신문왕이 근심 걱정이 많았죠. 근데 신문왕이 뭐 그러다가 항상 이것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밤에 정말 아버지가 용이 되어서 꿈에 나타나신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더 힘을 내라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하나 보낼 테니 그걸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보라. 그래서 신문왕이 잠에서 벌쩍 깼죠. 그래서 새벽에 동해 바다를 나가 봤더니 섬이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섬 위에 대나무가 하나가 자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해서 그 대나무를 잘라서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거짓말같이 아프던 사람들은 병이 났고, 그다음에 왜구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망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가가고 다 웃고 사는 그런 또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물로 정해서 나라의 보물인 피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개의 파도를 잠재우는 정말 귀한 악기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파식적을 본떠서 대금, 중금, 소금 세 개의 관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악기들은 결국에는 사실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던 시기에 그것을 하나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약간 문화 정책 너무 잘 펼쳤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좀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뭔가 문화 예술을 좀더 즐기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대금 연주곡을 하나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만파식적의 연주곡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악곡 중에 대금 연주곡으로서는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에요. 청성곡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은 대금의 가장 특징인 청공, 그 청소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악에서는 청소리라고 한다면 높고 맑은 소리를 뜻해요. 그래서 관악기가 표현하는 높고 맑은 소리, 그리고 그 대금의 청소리,
곡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보시길 바랍니다. 박용호 연주 청성곡 감상하실게요.